Yo, what's up? What's good? What's going on?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 좋아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아,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히나 뭐 동남아시아권들의 어떤 힙합 뮤직비디오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만들었었죠. 근데 오늘은 조금 저희 채널을 약간 리프레시하는 차원에서 빌보드 차트에 자주 오르락내리락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이제 말 그대로 북미 아티스트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좀 오랜만에 해보려고요. 저희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아주 간간히 미국, 뭐 캐나다 이런 북미권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들도 찍어왔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만들게 된 곡이, 엄청난 곡이 나타났어요. 바로 The Weeknd의 새로운 노래 Heartless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 곡 들어보셨나요? 오디오는 이미 한 오디오 음원은 일주일 전 정도에 릴리즈가 된 것 같고, 뮤직비디오는 하루 전에 나왔습니다. 지금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공개된 지 하루 만인데도 600만 조회수에 육박하는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R&B 시장의 판도가, 더 위켄드가 이제 그 최상위 탑 이제 싱어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세일즈 파워 같은 것도 그렇고 위켄드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지금 최고의 가수가 되었는데, 사실 저는 막 위켄드의 음악을 좋아했지만 막 열렬하게 좋아할 정도로 팬은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 그의 음악은 차가운 회색 도시를 연상하게 하면서 좋은 곡들도 있었지만 막 100% 제가 막 좋아하는 취향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 하울리스는 제가 들었던 위켄드의 곡 중에 단연 탑입니다. 탑. 왜냐하면 위켄드가 이번에 나오는 이 하울리스라는 곡에서는 힙합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위켄드와 함께 작업을 한 코 프로듀서의 바로 유명 프로듀서 메트로 부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트로 부민은 뭐 워낙 유명한 힙합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켄드와 작업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위켄드가 자신의 PBR&B 스타일을 힙합에 접목시켰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이면 제가 아마 호텔에 오랜만에 놀러가는 날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사실 생일이었는데 좀 이런저런 복잡한 일 때문에 생일을 파티? 뭐 그런 것도 못하고 생일을 좀 이렇게 즐겁게 맞이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구독자 2만도 가까워지고 이제 나름 좀 간만에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호텔을 잡아서 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곡을 저는 호텔에 가서 아주 분위기 있게 즐겨볼 것 같아요. 아, 제가 이 곡을 지금 한 30번째 듣고 있는데 아, 정말 좋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The Weeknd의 Heartless 리액션 비디오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Las Vegas의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위켄드 음악 자체가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인데 배경 자체가 약간 라스베가스 틱하단 말이에요. 좀 라스베가스는 연상되는 게 약간 올드스쿨적인 바이브가 있는 곳이 라스베가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재밌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봐, 올드카가 나오잖아. 오! 미쳤어 이거. 아, 이 뮤직비디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해요. 바로 위켄드의 전 여자친구들이었던 뭐 벨라 하디드, 셀레나 고메즈와 이제 결별을 하고 이제 솔로로 돌아왔는데 플레이보이가 되어서 돌아온 위켄드의 모습을 뮤직비디오에 표현을 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Heartless이기 때문에 많은 여자와 어울리지만 그 여자들한테 뭐 사랑을 주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호쾌하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나 이 파트가 좋더라고. 자, 여러분들. 이 장면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자꾸 어떤 뮤직비디오가 연상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브루노 마스의 24K Magic을 약간 연상시키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위켄드가 올드스쿨 바이브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저는 조금 상상이 안 갔는데 의외로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플레이보이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왜 스카페이스의 토니 몬타나도 생각나는 걸까요? 아, 완전히 그니까 이제 솔로가 됐으니까 완전히 그냥 방탕하게 놀아보겠다는 어떤 바람둥이의 느낌을 뮤직비디오에 표현하는 것 같아요. 위스키 마시면서 각을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아, 나 겁나 웃기네, 진짜. 아. 거의 뭐 이 정도면은 방탕함의 끝을 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너무 웃긴데. 저는 위켄드의 곡들이 워낙 정적인 느낌이 많고 막 이렇게 턴업 시키는 느낌의 곡들이 잘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흥분하는 건 아니지만 위켄드의 어떤 음악 스타일에서 이 정도의 리듬을 가진 음악이면 최고로 흥분을 시키는 곡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예. 진짜 베가스 맞는 것 같네. 아, 잠깐만. 위켄드가 이렇게 수염 있고 선글라스 끼고 머리 이렇게 한 모습을 보니까 왜 맷돈맨이 생각이 나지? 약간 맷돈맨 닮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예술이다 진짜. 왜 갑자기 개구리야? 개구리 갖고 뭐 하려고?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뱃속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서 다행이지. 어우, 식후에 이걸 봤었으면은 토할 뻔했어. 오, 뭔가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되죠? 뭔가 술에 취한 것처럼? 뭔가 취한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어요. 아, 개구리를 혀로 핥고 나서 저런 결과가 오는 건가? 뭐 야수라도 변할 차례인가 지금? 아니면 뭐야, 방탕한 생활을 끝내고 빨리 정신 차리겠다는 뭐 그런 의미인가? 아,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되게 웃긴데 이거? 위켄드의 하얼리스 리액션 비디오 해봤습니다. 야, 진짜 너무 재밌는 요소들도 많은데 저는 위켄드의 펑키함을 이 뮤직비디오에서 많이 봤다고 생각이 돼요. 그의 차가운 목소리와는 달리 약간 저는
총평을 해보자면 위켄드의 스타일이 묻어나는 어떤 R&B 힙합 넘버인 것 맞긴 한데 브루노 마스의 영혼이 살짝 들어갔다가 나가는 느낌이에요. 뮤직비디오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24K 매직과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런 주제의 소재들이 뭐 도박, 갬블링 이런 게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드스쿨적인 바이브도 좀 비슷한 점이 있었고요. 아, 뭐 위켄드의 코 프로듀서가 메트로 부민 말고도 몇 명이 더 있던 것 같은데 메트로 부민밖에 생각은 안 납니다. 아무튼 위켄드와 메트로 부민이 일을 냈네요. 물론 뭐 다프트 펑크랑 콜라보한 곡들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신나는 곡들도 있긴 있었지만 위켄드의 어떤 앨범들의 수록곡들을 들어보면 막 저는 막 신나는 느낌을 받지를 못했는데 아 이 정도면은 위켄드의 음악 스타일에서는 가장 많이 최고로 흥분되는 곡이 맞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위켄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은 음악적인 변신을 했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호텔을 묵어요. 1박 2일로.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멋있는 뷰를 도시 뷰를 갖고 있는 시티 뷰를 갖고 있는 호텔이라서 아 이 음악을 거기서 블루투스 스피커로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몹시나 흥분이 되고 있습니다. 호텔 갈 때 들으라고 이런 곡이 나왔네요. 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십시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